부산진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국적 30대 A씨와 환전책과 수거책 등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월에서 3월 검사를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에게서 총 2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환전소를 통해 돈 세탁과 불법 거래를 이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.